안녕하세요. 쇼관 작시입니다.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자 여러분 요즘 택배로 굉장히 물고기 많이 시키시죠? 저도 사실 이제 붕어를 시작하면서 붕어 정도는 택배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원래 그동안 이제 수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생물 택배를 원래 안 해드렸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업주 입장에서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택배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떠안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물고기 많이 시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죽어서 오면은 사착보상이란 걸 해줘야 되고 이제 물고기도 생명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택배로 받았었을 때 늘 건강한 상태로 온다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. 건강한 상태로 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굳이 모험을 하면서까지 이거 돈 몇 푼 벌자고 손님한테 물고기 택배 보내고 물고기 죽어서 갔네 뭐 어쩌네 뭐 다시 보내네 마네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거죠. 왜냐면 이게 물고기가 막 수십만 원어치 막 수백만 원어치 사는 게 아니라 막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거 해가면서 이제 배송비 스티로폼 박스비 나가지. 이거 스티로폼 박스도 생각보다 비싸요. 제가 쓰는 거는 3천 원 넘거든요. 거기다 이제 택배비 우체국 택배도 좀 물 좀 많이 내면은 7천 원 정도 나오지. 이러니까 두 번 보내고 나면은 물고기가 적자가 난다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괜히 내가 이제 작은 돈 노렸다가 잃는 게 더 많겠다 싶어서 사실 안 했었는데 이게 물고기가 붕어 같은 경우 크니까 좀 그래도 다 안전하게 잘 가더라고요. 이제 그래서 사실 붕어만 택배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 수입을 할 때 보통 비행기를 타고 오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을 봉투 속에서 과밀한 상태로 있다 오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택배로 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이제 날씨 얘기는 논외로 하고 왜냐면 요즘 또 날씨가 너무 좋고 또 따뜻하면 또 수족관 사장님들이 또 따뜻하게 포장 잘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논외로 여러분들이 물고기 딱 택배를 깠어요. 깠는데 막 물고기가 막 요동치고 막 너무너무 상태가 건강하고 막 이래요. 그러면은 이제 딱 그냥 다라이 같은 데다 물고기 받아놓고 물고기만 싹 건져서 잠깐 이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 물맛땜 정석으로 하는 거. 왜냐면 이제 온도 차이 같은 게 있으면은 백전병 오기 좋죠. 요즘 백전병으로 물고기 많이 죽고 있는 시즌이잖아요. 백전병 올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또 반대로 과밀하게 있거나 너무 봉투 속에 오래 있어가지고 막 물에서 막 암모니아 물에서 이제 좀 냄새 좀 많이 안 좋고 이러면은 사실 물맛땜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어항에 집어넣어서 얘네한테 빨리 좀 그나마 좀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 중요해요.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옥같이 좁은 데 있던 거죠. 사람으로 따지면 여러분도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를 이상한 봉투 같은 데다 가둬놓고서는 누가 택배로 보냈다고 생각해봐. 그 사이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. 그러지 않나요? 얘네도 마찬가지예요. 괜히 물맛땜을 하다가 그 중요한 시간을 놓쳐가지고 물고기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 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로모나스, 칼럼나리스 이런 거 다 상제균이거든요. 우리가 다 같이 있어도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만 걸릴 거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역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물고기 상태가 좋으면은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너무 물고기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. 딱 봤었을 때 막 유형도 바르고 막 잘 움직이고 쌩쌩한 것 같아.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온도맛땜부터 시작을 해서 물 한 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정석의 물맛땜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제 보통 이거는 사실 좀 드문 일이긴 하죠. 방금 말씀드린 아주 아주 너무너무 좋은 상태는 사실 제가 볼 때 좀 힘든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 어쨌든 소형어고 작은 물고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윽 갈라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물고기가 그냥 딱 우리가 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물고기가 너무 안 좋게 왔어요. 매가리도 없고 별로야 이러면 일단은 어항으로 던져야지. 어항으로 던져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항생제 같은 걸로 이제 검역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. 근데 이 물고기가 항생제하고 기생충약을 버틸려면은 물고기 컨디션이 사실 굉장히 좋아야 돼요. 근데 그렇잖아 사람도 막 정신 있게 막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몸도 잘 못 가누는 사람한테 막 강한 약 집어넣고 막 신경 마비물질 막 뿌려가지고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 떨어뜨리고 이러면은 약을 못 버티고 이제 물고기가 가겠죠.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이제 차라리 이제 그럴 때는 소금물에다가 물고기를 좀 넣어서 이제 키울 어항에다가 소금을 좀 쳐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삼투압에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서 그러니까는 물고기의 컨디션을 좀 올린 상태에서 얘가 좀 수조에 적응을 하고 나면은 그때 검역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걸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게 사실 물고기를 잘 모르는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이나 이게 사실 이게 저는 직업이니까 이걸 보면 바로바로 알지.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머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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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그냥 뭐 인터넷에서 물맛땜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물맛땜 막 해봐야지 했다가 오히려 그 시간을 놓쳐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.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
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말을 해도 저도 사실 비행기 타고 온 물고기들 중에 상태 안 좋으면은 전량 폐사하고 그래요.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막 이제 한 봉다리 다 죽으면 한 200만 원 적자 나고 이러는 건데 사실 원래 장사가 그렇잖아요. 모든 게 쉬웠으면은 뭐 다 떼부자 됐겠어요? 저도 그만큼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는 것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물고기를 입양 받을 때 약간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물론 건강하게 오는 게 사실 제일 좋겠지만 꼭 이제 택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물고기 포장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물고기 이제 담아서 보내는 것도 이제 물론 막 일부러 막 맛이 간 걸 보내는 수족관 사장님이 없겠지만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겠지 없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게 참 약간의 쎄뻑이 따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열대어를 시작하시거나 이제 조금 재미 붙이신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물고기를 사가실 때 사실 저는 늘 말하지만 물고기를 택배로 받는 거는 좀 사실 권하진 않아요. 눈으로 보고 물고기가 건강한지 유형은 잘 하는지 뜰채를 갖다 댔었을 때 이렇게 막 매갈이 없이 가만히 있는다거나 좀 힘 빠져 보이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그런 모습을 보이는 물고기는 사실 구매하면 안 되거든요. 특히 이제 작은 물고기여도 통통하고 탱탱해갖고 힘차게 움직이는 그런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데려가셔서 이제 적응시키는 거지 막 누가 봐도 좀 매갈이 없고 아파 보이는 물고기 데려다가 소비자분들한테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서 키워라? 이거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시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택배로 일단 물고기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쇼핑을 해가지고 최저가로 사기 위해서 가장 싼 데를 찾아서 쇼핑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역이나 뭐 로케이션 문제로 근처에 수족관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이유로 택배로 시키시는 형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거는 사실 제 생각인데 어쨌든 이 물고기라는 것도 반려동물이잖아요 여러분. 아무리 마리수를 많이 키워도 강아지 같은 게 이제 키우다가 죽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물고기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도 있어요. 상대적으로 이게 좀 데미지가 강아지 같은 것보다 좀 적잖아요 죽었을 때. 아무리 그래도 얘네도 생명체고 이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키워야 할 가족을 맞이하는 건데 너무 막 최저가에 막 그래 최저가는 물론 따질 수 있어. 근데 조금 시간 투자를 하고 발품을 팔면은 택배로가 아니라 가서 이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고 상담도 좀 해보고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입양을 할 수 있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택배를 하는 건 진짜 좀 별로 권하지 않아요. 지금도 그래요. 그래서 사실 택배로 물고기 분양받아 가신 분들한테 연락 오면은 걱정돼요. 아 저분 물고기 잘 축양시켰나? 이게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죠. 지금 그래서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막 아 물고기 막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아요. 근데 이게 참 그런 거 같아요. 아무리 환경을 잘 해놓고 어쩌고 해도 이게 뭐 자그마한 조건에 환경 안 좋아서 얘네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그런 상태에서 물고기가 왔다. 근데 이게 또 적응 못하고 에로모나스 같은 거 와버리면은 좀 진짜 살리기 힘들거든요. 뭐 칼럼나리스 급성으로 와 이러면은 사실 살리기 굉장히 힘들어요. 못 살린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로 표현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업료 낸다 그래야 되나? 물고기도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 하는 거예요.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진짜 물고기가 좋아서 하시는 형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거를 좀 알고서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역이라는 거는 물고기 컨디션 상태 봐가면서 그 좋은 시점에 물고기 컨디션 올려놓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육 스킬이자 검역 스킬이 될 수 있다. 오늘 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물고기를 꼭 입수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밥 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걸 수 있어요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이 저랑 같이 지금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뜰채로 여러분을 잡아가는 거예요. 그러고선 어두운 스티로폼에다 넣어가지고 택배를 1박 2일 보내는 거야.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.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을 봉투에서 꺼내가지고 너 여기서 먹고자 하고서는 바로 식판에다 밥을 덜어가지고 주는 거예요. 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? 비유는 지금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이럴 때 물고기들이 셀리아 조용히 해. 이럴 때 물고기들이 밥을 먹고서는 소화불량으로 에로모나스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물고기를 분양해드리면서 한 뭐 닷새 정도는 먹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물고기들 밥 며칠 안 먹는다고 안 죽거든요. 이제 그런 안 좋은 기회 같은 거를 다 차단시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고기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. 저도 이제 물고기를 장사를 하는 놈인데 저한테 물고기 사신 분들이 사장님 물고기 너무 건강하고 좋아서 자신이 붙어가지고 더 좋은 거 비싼 거 고급 개체
어항도 늘리고 싶어요. 이런 연락 오는 게 좋지. 선생님 저번에 사간 물고기가 뭐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어. 이런 연락 오는 게 좋지만은 않죠. 저는 이런 분들을 잘 끌고 나가야 제 사업이 잘 되는 거고 장사가 잘 되는 놈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 사실 원래 시작은 그랬어요. 장사가 안 돼서 할 거 없어서 찍은 건 사실 맞아요. 근데 이왕 찍을 거 저한테 물고기 산 사람들한테 유튜브 링크 같은 걸 쭉 던져주면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도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 유튜브 시작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도 어쨌든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렇게 막 가갖고 분양받기가 부담스럽고 어쩌고 많은 이유로 물고기 택배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 영상 참고하셔서 이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소중한 물고기 잘 케어하셔서 좀 이 나름 재밌는 취미를 꾸준히 잘 이어가셨으면 하는 제 진심이에요. 진짜로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환수 이루지 마세요.